Let's get it started. Hey. 안녕하세요. 성인된 소감? 사실 한국에서만 성인이어서 지금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 못하는데요. 저는 나이를 먹었다고 마인드나 그런 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지금 이대로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뭔가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 만들면서 네, 이대로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! 띵동! 그러니까요. 제가 지금 준규가 방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잠깐 들렸는데요. 다른 방 가가지고 루트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벨만 한 30번 눌렀는데 그러니까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 형 방이더라고요. 루트가 성인이라니. 아, 그러게요. 어떠세요? 너 성인이요? 성인이니까? 13살에서 성인이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13살에서 성인이 됐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니까 스냅백 쓰던 소년이 성인이 됐다? 아 이게 참 귀하거든요. 그쵸. 근데 이제 옛날에 너의 모습이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. 아 그렇긴 해요. 뭔 말인지 알지? 그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 약간 형체나 그런 게 기억이 나니까 지금의 너가 너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막 기분이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고 그쵸. 제가 한 살 더 먹는 거예요.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. 형 몇 살 되신 거죠? 24살이죠.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4죠. 네. 저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. 근데 24살입니다. 벌써. 예. 저는 이제 20살 됐는데요. 네. 부러워요. 또 이제... 아 근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몰랐죠. 몰랐지만 몰랐어. 아니 형이 되게 좀 어리게 생겼잖아요. 그럼요. 제가 더 늙고 보이고요. 늙게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성숙해 보인다. 네. 아 일본인 같다고 하시는데 저 일본인입니다. 네 여권도 그 보시면 일본인이고요. 남색이죠. 남색이구나. 한국어를 좀 잘하는 일본인입니다. 그렇습니다. 성인이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? 성인이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네. 아 근데 사실 뭘 못해요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또 한국에서는 성인인 거지 일본에서는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애매한 거죠. 그런 거 하기에는 그래서 뭐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타는 거죠. 성인이라고 뭐 의미 없어요. 그냥 바뀐 거 없어요. 네, 이미 직업 있죠. 네. 뭐 학교 안 다녀죠. 그리고 저희 직업상 뭐 자유도 없고. 아니. 그래서 저도 오늘 안경 쓰고 나갈래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스태프분들 복도에서 마셨는데 스태프분들이 네. 연삼하냐고 해가지고 약간 좀 놀리시길래 뭐야 연삼하냐? 안경 왜 썼어? 약간 이렇게 놀리셔가지고 바로 묶었구나. 바로 벗었어요.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던지고 왔구나. 바로 그냥 케이스 넣고 닫고 그냥 방에다 바로 던지고 이렇게 바로 던지고 왔어요. 안경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랑 안 어울리는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사카모토입니다만 뭐예요 그거? 애니메이션 몰라? 몰라? 그 그런 애니메이션 있어. 아니 아주 참 지은이 형이 저희보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가져 안다는 감사합니다. 참 우리 팀이 라이브를 잘합니다. 저희 팀 라이브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 뭐 더 잘해줘야죠, 그죠? 그죠. 내년엔 진짜 알죠? 네. 그죠. 나 깨가지고 나 깨가지고 나 깨가지고 네, 원래 루토도 고등학교 다녔으면 졸업일 텐데 이번에. 아, 저도 원래 가는 거였어요, 저분랑. 그죠. 네. 근데 안 간다 했잖아요. 제가 안 간다 했죠.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서. 아침에 일어나서.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죠. 지훈 오빠 marry me 있습니다만. 저는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. 아 그래요? 네. 저는 내가 그 알지. 콘서트 가면 보드. 너는 대체적으로 보드에 뭐라 쓰여 있어? 저요? 그냥 이름만 많아? 네. 근데
어젠가? 어. 어제 처음으로 프로포즈 해달라는 사람이 아 그래서 했지? 네 근데 어쩌다 한 번이었잖아 그치 어쩌다 한 번이죠 이제 클랩 이벤트 할 때 형 팬분들 고르잖아? 그건 계속 해야 돼 아 근데 그게 맞다 애교랑 애교, 결혼 복근 보여주세요 어, 뭐 그립 보여달라 그런 거 많거든 거의 위버스 들어가면은 한 5,000개 글이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하면 5,000개 정도가 뜨면은 4,800개 정도는 대부분 그런 얘기 그런 아, 쪽의 얘기 그만큼 이거죠 지은이 형은 사랑한다 아 사랑한다 네. 결혼하고 싶다 그런 그 정도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 뭐라는 거야 결혼을 하고 싶은 정도로 사랑한다 그렇지 이제. 저도 그만큼 사랑하지만 네. 안 된다 그렇죠 네 안 된다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? 네?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? 아, 빠르죠 그러니까 너무 빨라 네. 그냥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지금 23살이신데 4살이죠 4살이신데 네, 4살입니다 하루토는 나루토가 형이라는데요?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죠 관계가 없죠 그냥 없죠 모르는 분이시죠 네 저도 막 이런 거 하면은 그걸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걸 썼었으면은 여기 없죠 여기 없죠 네 커버 세븐틴 선배님들 핫 그것도 나왔어요 정환이가 네. 추는 거 이거 아 안티티티티 그 제목이 뭐였죠? 안티티티티 마요 마요 그래서 방송 분량에 필요한 건 줄 알고 제가 되게 열심히 쳤는데 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땀 뻘뻘 흘리면서 춤을 췄는데 근데 뭐 저작권 문제도 뭐 그런 거 아, 있을 수 있죠. 약간 좀 어지러운 문제들이 있는 거 같고 다이어트 재밌죠. 다이어트 재밌어요. 아니요. 약간 인생은 너무 힘들게 사세요. 형은 진짜 막 컴백 전에는 뭐 샐러드만 먹고 뭐 사람이 진짜 예민해질 것 같아요. 하면은 제가 막 툭 건들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막 그런데. 아 근데 사실 진짜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. 그 공연할 때요 네. 그 약간 그 멘트를 하잖아요 네. 그 약간 뭐 날 반해버린 거 아니야? 막 이런 거 와 나 그거 듣고 있을 때 막 이니 막 나 양쪽 그냥 빡 빼고 선생님 뭐 아시시대? 하나 손 할까라 이러면서 저는 수정을 받거든요 인연 빼구나 아, 진짜 아. 고맙다 와 근데 진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래요? 에 뭐 괜찮죠? 네. 네 여러분들 많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월드 투어 아시아 투어를 하면은 다 아시아에 가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게 저희도 컴백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컨텐츠 제작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도 열심히 촬영한 것들이 많네요 사실 네 시간 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많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. 사람 일이 우리들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람 일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면은 저희도 서운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아, 아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고충이나 그런 것들 정말 잘 아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 왜냐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쵸 마음처럼 됐으면은 네 너무 좋았겠죠 네 그쵸 너무 좋았겠지만 네. 그게 아직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많은데 네 여러분들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. 아, 그 아까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훈이 형 파마를 해달라는 사람이 좀 있어요 파마요? 네 지금 길이로 하면은 지금 길이로 하면은 네.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네. 머리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의 정환이가 되기 때문에 네 그쵸 네 사랑의 정환이가 돼서 네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. 마지막에 가와이 때 고멘 지훈이 형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요?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있어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있었어요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있었어요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와 가와이 때 고멘 미타이 와 진짜 아 예 지훈이는 안 돼있죠? 지훈이는 안 돼있죠? 아유 지훈이 유리 유라상이 가와이 때 고멘 미타이 데스트라 돼있는데 지훈군이라고 없었잖아요? 그 일단 이거 넘기고 다른 거 이걸 또 보네 이만큼? 저도 가타카나 한자 다 읽을 줄 압니다 네 근데 이걸 해서 가와이 때 고멘을 둘 다 같이 하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딱 그걸 하고 딱 하고 전 딱 갈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가와이 때 고멘 네까지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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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들어오세요. 네. Bye, see you soon. Next. 나만 그대로는. 안녕히 계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 머리 잘 자르지 않았어요? 인정? 저 머리 잘 잘랐죠? 머리 잘 잘랐죠? 여기요, 저기요, 잘 잘랐어. 인정, 인정. 아니요, 저기요. 이 단어는 제가 못 말해요. 멍멍이 잘 어울린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왜 내가 이게 앞머리를 살짝 눈을 가리냐면요. 그게 있어요. 앞머리 이게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불안해가지고. 네. 그렇습니다. 약간 세상을 살짝 흐릿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좋아서. 그래서 일부러 안 자르고 있어요. 자, 저는 이 느낌이 좋아요. 이 살짝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는, 약간 좀 잘 안 보이는 쪽이 전 좋아요. 아니, 넌 눈이 예쁘다니까, 아기야. 저 이제 20살입니다. 이제 아기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봐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